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대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산시민 행동은 미얀마 유학생과 함께 집회를 열고 미얀마 군부의 진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냄비 등을 두드리며 악귀를 쫓는 미얀마의 풍습, 딴봉띠 집회와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는 모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내일은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지원하는 국내 거주 미얀마인과 함께하는 연대 집회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 의사회가 미얀마 국민과 의료진의 인도주의적 민주화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산구 의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미얀마 의료진의 숭고한 의지와 희생에 강력히 연대하겠다며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